안녕하세요. 스타일리시한 손뜨개 공간 뜨개머리 앤입니다. 이번에는 대바늘 뜨기 스티치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메리아스 뜨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메리아스 뜨기 조직은 겉뜨기 한 단, 다 뜨고 나면 뒤집어서 또 안뜨기 한 단, 이렇게 교대로 한 단씩 겉뜨기, 안뜨기를 떠주게 돼서 완성이 되는 스티치인데요.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렇게 겉 메리아스 뜨기 조직은 이렇게 V자 형태가 이렇게 코로 보이게 되고요. 뒤집어서 안쪽 안메리아스 뜨기를 보면 이렇게 일자 형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안메리아스 뜨기, 겉메리아스 뜨기가 달라지게 되는 무늬입니다. 그러면 우선 메리아스 뜨기를 뜨기 위해서는 겉뜨기와 안뜨기 뜨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에스팁 게시판을 보시면 겉뜨기와 안뜨기 기법이 모두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일반 코 잡기 글을 보시고 코를 잡고 겉뜨기, 안뜨기 테크닉을 익은 다음에 메리아스 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V자 형태가 보일 때는 겉뜨기를 떠줘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이 첫 코가 이렇게 돌아가면 두 코로 보이니까 항상 첫 코를 단정하게 정리해서 한 코로 보일 때 떠주시고요. 한 단을 쭉 겉뜨기로 떠주세요. 겉뜨기를 뜨고 왼손 바늘에 한 단을 다 떠서 모든 바늘이 이렇게 오른손 바늘로 옮겨져오면 이 바늘을 뒤집어서 왼손 바늘을 잡고 다시 빈 바늘을 오른손에 잡아서 그 다음 단은 안뜨기를 뜨면 돼요. 안뜨기 코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코 모양에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겉뜨기 코를 보게 되면 이렇게 코 모양에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코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코 모양이 서로 다르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안뜨기를 뜰 차례니까 이 모든 컬을 안뜨기를 한 단을 쭉 뜨겠습니다. 안뜨기 뜨시고 또 다 떴으면 이거를 왼손 바늘로 옮겨서 잡고 뒤집어서 다시 겉메리아스 뜨기 조직이 되면 또 겉뜨기를 끝까지 뜨면 돼요. 이렇게 한 단은 겉뜨기 또 한 단을 다 뜬 다음 뒤집어서 다시 뒷면은 안뜨기를 뜨면 메리아스 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뜬 것을 한 단이 되고 다시 뒤집어서 뜨게 되면 이게 메리아스 뜨기 또 다른 단, 두 번째 단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을 뜨게 되면 메리아스 뜨기 두 단을 뜬 것이지 그것이 세트로 해서 메리아스 뜨기 한 단을 뜬 것이 아닙니다. 도안상에 메리아스 뜨기를 두 단을 뜨라고 되어 있으면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을 뜬 것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네 단을 뜨라고 돼 있으면 왕복 두 번을 하게 되는 거겠죠. 겉뜨기 한 단, 또 뒤집어서 안뜨기 한 단, 또 다시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이렇게 두 세트를 뜨게 되면 메리아스 뜨기 네 단을 뜨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리아스 뜨기 조직이 이렇게 떠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실 점은 겉 메리아스 뜨기의 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코가 바늘에 걸려져 있는데 이렇게 코가 걸려져 있는 것이 이렇게 V자 형태 중간에 이렇게 열려져 있지만 이렇게 열려져 있지만 V자 형태의 이 코가 열려져 있어요. 하지만 안뜨기를 보게 되면 이 코의 밑부분이 이렇게 안뜨기 이렇게 옆으로 뉘어진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겉뜨기 코와 안뜨기 코를 바늘에 걸려 있는 코 모양을 볼 줄 알아야
이 다음에 고무뜨기라던가 뭐 바둑무늬 뜨기, 뭐 무늬 뜨기를 할 때 뜨기가 수월해지니까 이 코 모양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 뜨기 조직인 메리아스 뜨기 조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